한별아, 다인이가 네. 아빠 거를 쇼츠로 올려달라는데. 아, 이가인도 가만 보면 사람 놀리는데 재주 있어, 저거. 자, 지수방정식의 기본형부터 볼게요. 첫 번째, 헤이. A의 FX승이 A의 GX승이랑 같았대. 그러니까 A라고 돼 있는 건 숫자로 나온다는 거야, 몇 수. 됐니? 자, 그러면 이때 해는 어떻게 구하죠? A의 FX승과 A의 GX승이 같으면. 그치, FX랑 GX랑 같으면 돼요, 그죠? 돼요? 어? 아, 승현이 똑똑하다고? 자, 두 번째도 똑똑한 승현이가 맞춰봐. FX의 GX승과 FX의 HX승이 같았대. 이제 밑이 뭐가 된 거야? 식이 된 거야, 그지? 맞아? 네. 자, 승현아,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뭐 하면 돼? GX는 HX. 또. FX 네? 네? 마이너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있어요? 네. 랑 HS를 돌려봐요. 아니, 이게 잘못하겠어. 모르겠어요. 거꾸로 봐야지. 아닌가? 만약 밑의 조건이 당연히 0보다 크다라고 나왔다면 이것도 되죠. 왜? 1은 몇 제곱하든 1 아니야? 그러니까 GX랑 HX랑 달라도,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돼? 네. 한번 더. 자, 이 꼴이라면? GX는 HX. 자, 또? GX, HX, 1. 그건 이 안에 포함되잖아. FX, 여기 대단한 FX는 FX가 1이면. 1. FX는 0. 오! 그치. 0승이어도 1이죠. 맞죠? 이해 가십니까? 되니? 자, 우리 교재에 이 문제가 있나? 우리 교재 말고, 짱아가 뭐? 짱아가 긁었어? 자, 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저건데, 잘안 보이지? 아니요, 보이니, 니네? 아니요. 네? 뭐 해달래? 이러면 보이니? 네. 한별은 내가 지금 보내줄게, 사진 좀. 해볼까요? 자, 요거 답은 몇 번이야? 5번입니다.
5번입니까? 자, 왜 어떻게 풀었는지 알려주시죠. 익스플로스탑이나 네, 지수그와 위치 1이면 되니까 네. 여기서 X는 2고 뭐 X-3과 1이야? X-3, X 플러스 1. 그래서 네, 얘랑 얘 맞아요? 맞습니까? 다들 이렇게 풀었어요? 자, 두 번째 얘는 몇 번? 제가 이어도 되고, 네. 저가 또 넘겨가지고,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랑 3 나오는데, 네. 양수니까, 네. 마이너스 2 빼고, 네. 4.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풀었어요? 자, 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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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어도 되니까 네. 1 넘겨가지고 네. X는 2랑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몇 개?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 맞다며. 네? 아니 봐 3개 맞아 3개 맞아 3개 맞아 아 3개 나왔어요? 다들 3개 나왔어요? 네네 땡, 4개. 자, 이 문제에서 하나 없는 게 있죠. 앞에 두 문제는 있고, 앞, 이 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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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범위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음수여도 된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의 짝수순이면 1일 수가 있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X가 0이라는 거네? 맞죠? 맞니? 그러면 뭐가 돼? 마일의 제곱 승이니까 되겠네? 됐죠? 근데 만약에 뭐가? 얘가 지금 마일이 되는 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X제곱 마이너스 X가 0 되는 거잖아. 그럼 X가 0 또는 X는 1이야지. 근데 X가 또 1이었으면 얘는 마일인데 3승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뭐까지? 0까지. 네 개. 대박. 오케이. 양수 조건이 없을 때도 저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되십니까? 되니? 자, 두 번째. 번성이야? 왜? 뭐가 웃긴 거야? 하은이가 건성인 게 웃긴 거야? 뭐가 웃긴 거야? 이게 웃긴 대화야? 아, 얘 누워있어. 여기서 자고 있어. 아, 부르지 마. 얘 자야 돼. 땅을 깨우지 마. 아니, 원래 강아지들 보통 한 12시간 이상 자야 된대. 근데 여기에 있는 시간만 12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쌤으로 했을 때 나랑 깨있고 일어나고 하는 거 보면 쌤으로 자는 거한 6시간? 선생님,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늘려야 될 텐데. 내가 1시쯤에 자고 7시쯤에 일어나니까. 야, 생각해봐. 여기서 10시 끝나. 얘 산책시켜. 산책이 집에 돌아가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야.
그치. 씻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자, 그러니까 누우면 한 12시 반이야. 그렇게 말고 한 30분 이렇게 핸드폰을 좀 하다가 자. 직접 좀 하는 건 쉬는? 없어요. 그거 할거 그 아침 7시에 일어나. 근데 갑자기 사실이었어요. 쓰미니까. 너무 해설을 바르게. 자, 합성함수꼴입니다, 이번엔. 합성함수꼴은 우리 최대치소 했을 때랑 마찬가지인데, 헤이, 봐봐. 얘는 두 가지로, 일단은 첫 번째, 이거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f.gx가 0일 때를 볼 거야. 돼? 아, 아까 이가인이 그리고 또 다른 윤하은이었나? 질문을 했는데 내가 나중에 해줄게라고 하면서 예영이었나? 봐. f.gx가 0꼴이야. 오케이? 그럼 먼저 뭘 보는 거냐면 얘부터 보는 거야. F가 0이 되는 걸 찾을 거야. 되니? 첫 번째. F가 뭐가 되는? 0인 해를 구할 거야. 되니?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이게 이거랑 같잖아. 맞지? 그러면 이 해가 만약에 F가 0이 되는 해가 알파랑 베타였으면 되니? F에다가는 알파를 넣어야 0이고 베타를 넣어야 0이래. 맞니? F에다가 지금 내가 지금 요 동글뱅이 치고 있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알파랑 베타 들어가야 돼, 그지? 그럼 요 새끼가 뭐여야 된다고? 알파 또는 베타여야 된다고. 누가? 그렇지. GX가 뭐가 되는? 알파 또는 GX가 베타가 되는 게 이게 진짜 X값이야. 당연히 인 해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봐. 이거 우리 아니 뭐야? 수한데 수와 우리 교재에 있는 건데 가이도 질문했다가 나중에 해줄게 막 이렇게 넘어갔거든. 같이 좀 볼게요. 수함수예요. 그냥 문제 봐요. 내가 해줄게. 요거였나? 네. 그지? 기억나? 나 근데 그 정도 분량에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나 질문해야 될것 같아. Hey, fx 그래프가 이런데요. f.fx가 2배기 fx가 되고 싶대. 됐니? 네. 이걸 먼저 어떻게 볼 거냐면 fx가 합성돼 있잖아. 는 t라고 나. 그러면 얘가 t야. 얘도 t지. ft가 뭐가 되는 거야? e-t가 되는 거야. 돼? 그러면 ft가 모르긴 몰라도 저거랑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x자리에 t가 들어갔으니까 x축이 아니라 t축으로만 바뀌었겠네, 그지? 맞니? 이렇게 가고 맞죠? 이렇게 갔겠죠? 맞습니까? 자, 얘와 한별이 놀랐다. 한별이 진짜 놀랐겠다. 한별아, 미안하다. 자, e-t는 이렇게 생긴 거 맞죠? 맞아? 그러면 요 새끼가 근이지. 맞아? 요 새끼 알파, 요 새끼 베타가 그냐, 그지? T가 뭐야? 알파 또는 T가 베타가 근이야, 그지? 근데 T가 뭔데? T가 뭐였는데? 오케이. FX가 뭐가 되는지.
알파가 되는 fx가 베타가 되는 게또 이제 몇 개냐는 거지. 맞니? 알파가 0과 1 사이 어떤 수죠? 0과 1 사이에 어떤 수지? 맞니? 베타는 1과 2 사이에 어떤 수지? 1과 2 사이에 어떤 수 아니야? 자, 몇번 만나? 한 번, 두 번, 세 번. 서로는 식물의 개수 세 개. 이렇게 읽는 거야. 오케이? 돼? 자.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단, 이게 핵심이야. 지수 함수는, 오케이? 0보다 커요, 그죠? y 값이. 되니? 이 범위 안에서만 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 범위 밖을 벗어나면 그건 제외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볼게. 봐. 우리 교재에서 봅시다, 이제. 이것들을 대고 저 뭐냐? 시초선 동경 일반각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이거? 예? 네? 헤이. 아. 얘부터 가볼게요. 쉬운 것부터 가보죠. 백지표. 뭐가 대박 커져? 아, 펴져 있었다고? 자, 헤이. 백지표 쪽의 세 번째 문제인데, 봐. 어떻게 하는지. 얘랑 얘의 관계가, 얘가 t였으면 얘는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 돼요. 네. 그러면 t제곱 더하기 t 빼기 6인 거지. 근데 그 t가 뭔데?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아니야? 봐. 이게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야, 그지? 맞아? 그러면 여기가 1, 1, 3, 마이 됐죠? 그러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 t는 마3 또는 t는 2잖아. 맞니? 근데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x가 몇일 텐데. 근데 x가 0일 때 여기가 y가 2 아니었어? 요 그래프? 맞지? 자, t가 2는 돼, 그지? 맞잖아. t는 2가 되잖아. 근데 t는 마3이랑 맞나 안 맞나? 그치, 얘는 근이 아닌 거죠. 얘만 근이죠. 얘만 가질 수 있죠. 그때 x값 뭔데? 0. 하나밖에 없죠. 범위에 만족하는 x값만 진짜 해로 취급할 거라고. 마3이랑 안 만나니까 거기서 없어지는 거야, 그지? 이해가? 오케이? 봐. 한번 더. 얘도 좀 볼게요. 얘좀 봅시다. 자, 얘는 어쩌죠? 4의 x승 더하기 4의 2-x승 더음 10이 되네. 이게 관계를 먼저 봐. 얘가 별이었으면 얘는 지금 별분의 1꼴 아니야? 그러면 이게 16, 4의 제곱은 16이니까. 4의 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면 이게 10 된다는 거잖아. 그럼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못 그리지 않냐? 그죠? 못 그린다라는 생각은 돼?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렇지. 양변의 별을 곱하면
별제곱 더하기 16은 10별 돼요? 별제곱 빼기 10별 더하기 16은 0을 부는 거야, 그치? 맞니? 자, 근데 별은 뭐야? 는 4x 승이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된 거지. 는 0을 보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마이 마팔이니까 별은 2 또는 별은 8인데 4의 x승은 1억 생겼잖아. 그게 2가 되거나 그게 8이 되거나 그래. 맞니? 그러면 4의 몇 승이니? 2분의 1승이. 그죠? 4의 몇 승이? 2분의 3승이죠. 그죠? 되십니까?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1이네요. 그죠? 돼? 이해가? 헤이. 잠깐만. 유나는 안 돼? 빨리 얘기해. 자, 어디부터? 아니, 다 헷갈려. 나중에 그냥 집 가서 영상 처음부터 싹 보시면. 안 돼, 안 돼. 조승현 2. 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천천히. 이걸 요렇게 바꾸는 것까지는 됐어? 별씩 곱해서? 저, 지금 봐봐. 다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의 2x승 빼기 10 곱하기 4의 x승 플러스 16은 0을 보라는 거잖아. 근데 이게 꼬라지가 얘 제곱, 얘, 그치. 그러니까 x제곱 빼기 10x 플러스 16 꼴이라고. 그 x 자리에 4의 x승이 들어간 거지. 그럼 그게 0이 되는 걸 찾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먼저 뭐가 되는? 요게 0이 되는 걸 먼저 보라고. 됐니? 이게 요렇게 생겼잖아. 2일 때랑 8일 때지. 이 2와 이 8은 어디서 온 거야? 4의 x승에서 온 거죠. 4의 x승에 2, 4의 x승이 8이 되는 걸 찾는 거지. 여기서 2가 왔고, 여기서 8이 와서 이제 x값의 역할을 할 거잖아. 되니? 그럼 4의 몇 승이 2야? 2분의 1승. 4의 몇 승이? 2분의 3승이라는 거죠. 돼? 되십니까? 자, 한번 더. 자, 이걸, 근데, 합성골을 치환으로 풀기도 해. 치환으로 봐서, 보아서 풀어도 돼요. 오케이? 근데, 이 말을 꼭 기억해. 치환을 할 거면, 근도 치환한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 되니? 오케이. 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쉬운 문제야. 4의 x승.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승. 되니? 플러스 16은 0에 북은 알파와 베타가 있었대요. 돼? 그때 나한테 묻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달라. 돼요? 자, 방금 배운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 이걸 x제곱 빼기 5x 플러스 16 도트 2의 x승이라고 봐도 돼? 는 0. 맞죠? 얘 판별식 d가 0보다 크죠? 맞나? 이렇게 생겼죠? 맞니? 두 근이 있을 텐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이 양수니까 둘다 양수는 맞아.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러니까 2의 x승에서 올 수가 있죠. 맞니? 잘 봐. 0보다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지? 그럼 봐. 이놈과 이놈이 모르 자,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야 돼? 근의 공식 해야죠. 졸라 귀찮지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점 마이너스 IC. 어? 안 되는구나. 디가 그럼 바꿀게요. 여기가 12쯤 하면 될것 같은데? 그죠? 됐나? 근데 인수분해는 안 되죠. 이거 되면. 그죠? 자, X는 짝수분해 공식. 마이너스 B 프라임, 콜마 루트, 반해주고, 36 빼기 16 맞나? 20. 2루트 5 맞나? 그러면, 6-2루트5가 2쯤 있었을 것이고, 6 플러스 2루트5가 2쯤 있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얘는 뭐야? 2의 x승이 6-2루트5가 되는 거야, 그지? 맞지? 그럼 그때 x값은? 로그 2의 6-2루트5죠. 마찬가지로 하면 x는? 로그 2의 6 플러스 2루트5죠. 그두 개를 더하래지. 로그 2의 6-2루트5, 6 플러스 2루트5, 그러면 로그 2의 16, 4. 그지? 맞아? 잠깐만.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사실 첫 번째에서 그냥 끝났겠죠. 이건 못 풀겠는데요. 누군가는 생각했어. 그래도 근의 공식까지 생각했어. 근데 여기서 이게 6-2루트5인데 이게 6 플러스 2루트5인데 그래서 x값이 뭐지? 또 실패했어. 왜? 우리는 또 로그를 못 들어올 거거든. 그잖아. 이건 어떻냐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자, 다시 4의 x승 마이너스 여기가 12였죠? 12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16은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야. 되니? 근데 여기서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할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6은 0이죠? 맞아? 자, 여기에 두 근은? 여기에 두 근은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 그치. 2의 x승을 t라고 놨잖아. 그럼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 이제 근이 되는 거지. 요 t에 관한 식에서. 돼? 2의 x승이 t였잖아. x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며. 그럼 2의 알파승이 t의 근이고, 2의 베타승이 또 t의 근일 거 아니야. 그치. 돼? 자, 여기서 두 근의 합은 12. 두 근의 곱은 16인데 이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 아니야? 너희가 2의 4승 아니야? 아, 끝났죠. 나한테 묻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였잖아. 끝났죠. 빨라지죠. 근각의 세율을 쓸수 있죠. 근데 단뭐 했을 때? 근도 치환했을 때. 근도 치환한다라는 거 잊지 말자고. 되십니까? 네. 오케이. 됐나요? 이, 아니야.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지금, 지수도 분수로 못 돌리는 애들한테. 지었지만 그저 좋아하고 자기가 알지 알수 있다고 최원한테 왜 그러지? 왜너 그런다 이해할 거야? 너 최원이처럼 자, 내 아들 닮았어 서윤이 아래라고 네 헤이 111쪽에 두 번째 문제 와요. 111쪽에 두 번째 문제 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두 번째, 세 번째. 왜요? 왜 죽었겠어? 112쪽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때 말이 발전해서 처음 배웠어.
자, 오답률이 매우 좋아. 오답률이, 그치, 매우 좋지. 오답률이 75%인데. 오답률이 아주 좋아서 문제지. 오답률이 매우 좋아요. 오답률이 좋아요. 자, 부의 X승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됐나? 3의 X 플러스 1승은 또 이렇게 있었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그림은 다시 예쁘게 그려줄게요. Hey. 9의 X승 이렇게 있고요. 3의 X 플러스 1승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X는 K와 괜히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는데 요 길이가 몇이었대? 54. 근데 얘가 지금 K, 9의 K승 맞죠? 얘가 K, 3의 K 플러스 1승 돼요? 그러면 두 개의 차가 54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왜 그러는 거야? 아, 내일은 모습이야. 뭐가? 왜 K? 3 곱하기 3의 K승이라고 바꿔도 되는 거 맞아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4 도트 3의 K승이라고 봐도 되니? 얘가 마이너스 9, 6으로 인수분해 되죠? 얘가 마륙 아니면 9인데 3의 K승은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있잖아. 얘가 9가 되는 건 되지만 마이너스 6이랑은 만나지 않죠. 네. 그러니까 K가 몇인 거야? 2인 거죠. 판별 돼? 네. 오케이. So easy, so easy. 자, 얘는 어쩔까요? 2의 X승을 뭐 A, 3의 Y승을 B라고 놓을까요? 그럼 얘가 2분의 1 A 더하기 3B가 11 맞아요? 얘는 4A 빼기 3분의 1B가 15 돼요? 맞니? 해성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 아니야?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쓰겠다, 그지? 맞죠? 네. 가감법 썼어? 대입법 썼어? 가감법? 자, 여기다 8 뺐나? 오케이. 자, 여기다 8 빼려면요. 4a 플러스 24b가 88. 4a 빼기 3분의 1b가 15라며. 많이? 두 개를 빼면. 3분의 71b가. 맞나요? 두개 빼면 몇이야? 73b인가요? 네. 아, 빼니까, 그죠? 73B가 73이네요, 그죠? B는 몇이 됐어요? 3이네요. B가 3이면, 마일이니까 넘어가면 16되고, A는 다 돼요? 그러니까, 2의 X승은 4, 3의 Y승은 3이니까, X는 2, Y는 1이네요. 쉽다, 그지? 네. 맞습니까? 아니, 저 오방방 좋다. 왜? 아니, 저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 24일 2를 너무 딱 해서 가보고 싶어. 자, 이번에도 이렇게 놓을까요? 이걸 누가 질문했지? 야, 이거 안 해줘도 돼? 형준 안 해줘도 돼? 어? 예영이도 듣고 싶은 거야?
2a 더하기 2b가 24 맞니?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12. 그 다음 얘는 4분의 1 곱하기 2의 x승 곱하기 2의 y승은 8 되요? 네. 그러면 네가 a고 네가 b인데 그지? 그럼 32네요, 그죠? 돼요? 자, 알파와 베타를 구해야 되네. 맞나요? 그냥 해야겠네요. 그러면 더해서 10이고 곱해서 32래. 그러면 두 근이 A랑 B였던 거 아니야? 이해가요? 네. 마사, 마팔. 그러니까 A는 4고 B는 8이거나 아니면 A가 8이고 B가 4일 수 있죠. 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X는 2, Y는 3이거나 X는 3, Y는 2였거나 그죠? 근데 어쨌거나 제곱 더하기 제곱은 4 더하기 9, 3 답이죠. 될까요? 네. 네. 오케이?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지수방 정식. 왜? 진짜 귀찮고 짜증나는 얘기가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뭐래? 어? 헤이, 이게 지금 꼬라지들이 지수함수와 이차함수를 합성해, 그지? 맞니? 이두 개를 합성을 많이 해요, 그죠? 맞니? 자, 그래서 이차함수 얘기들이 다시 막 나와요. 뭐가? 우리 근데 마침 땡큐. 이차함수를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차함수에 근에 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치. 근의 분리로 갈 때가 있고요. 되니? 또는 근의 부호를 줄 때가 있어. 그러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와 판별식 D 요 새끼의 부호들을 체크해서 연립부등식 했던 거 기억나니? 근의 분리는 판때기인지 아니면 기인지 그죠? 그래서 판별식 D의 부호, 덱층축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의 부호, 그 다음에 FK의 부호 해서 연립했던 거 기억나요? 맞니? 요 얘기가 이차함수에서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됐니? 단, 제발 반드시 꼭 지수함수에 치역 주의하세요. 지수함수 양수만 허락해, 그지? 됐니? 기억나? 봐, 무슨 얘기냐면, 네.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마침 최근에 써서 따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요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대요. 봐. 얘가 3의 2x승 빼기 3 곱하기 3의 x승 빼기 a는 0에 되니?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도트 3의 x승은 0 이것까지는 돼요? 맞아? 그러니까 봐. 얘가 이렇게 생겼죠. 얘가 이렇게 생겼죠. 맞니?
근데 만약 얘가 이렇게 두실 서로 다른 두실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오케이? 돼? 근데 만약에 0이 여기 써봐. 얘의 y값은 0보다 크지? 그럼 0보다 뭐한 값들만? 큰 값들만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는 몇 개가 돼, 이제? 이 왼쪽은 못 들어가잖아, 얘들아. 오른쪽밖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는 사실 두 개가 아니라 몇 개밖에 안 돼. 한 개밖에 안 되지. 맞니? 돼? 자,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죠? 0이 어디 있어야 돼? 저기나 저기가 아니라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죠. 0보다 오른쪽에 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0보다 오른쪽 값들을 넣을 거잖아. 이 오른쪽에서 근이 생성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 다시 말하면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의 합 3이니까 오케이, 양수 오케이. 두 근의 곱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A는 음수. 맞죠? 판별식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그죠? 끝났네요. A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적다. 이렇게 구하면 될까요? 우리 최근 했어서 다행히. 안 했으면 또 나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고. 자, 한번더 볼게요. 왜 그런 게 없지? 헤이, 이것도 한번 볼래요? 이거 원스텝이긴 한데, 네? 107쪽. 오, 대박. 안 맞췄어? 아니, 김현정이 알고 있어서? 우리 애는 3번짜리였어. 어디 봤대? 3점이라고 써 있는 건 그게 지금 모의고사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3점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요? 그죠? 아, 니네 지금 풀어보게? 아니, 아니에요. 나랑 내가 풀어줄. 네, 아니야, 니네 해봐. 야, 잠깐만. 헤이. 이게 그냥 안쓸 테니까 이게 오디오만 들었을 때 이해가 되나 해봐. 쓰면 안 되나 봐요. 그냥 듣기로만.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은 저식을 정리하면 5의 2x승 빼기 5 곱하기 5의 x승 플러스 k는 0이야, 그치?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함수가 두 개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랑 5x승, 그치?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도트 5의 x승 꼴인 건 맞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생각해봐. 5의 x승.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인데, 그럼 5의 x승에 x값의 0보다 큰 값을 넣었다 너. 그러면 얘의 y값은 5의 0승은 1이잖아. 1보다 큰 값들이 와야 되는 거 맞지? 얘의 y가 1보다 큰 값이 와. 그러면 2차 함수 x제곱 빼기 5x 플러스 k가 1보다 큰두 근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그러면 이제 뭘로 바뀌어? 저 2차 함수가 두 근이 1보다 크다로 바뀌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25 빼기 4K가 양수여야 돼. 그럼 4K는 25보다 작아야 돼. K는 4분의 25보다 작아. 됐죠? 두 번째 대칭축 X는 2분의 5인데 그건 1보다 크니까 오케이. 그냥 끝. 됐죠? 기준점 1 집어넣어봐. 1 빼기 5 플러스 K잖아.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니까 1 대입하면 1 빼기 5 더하기 k니까 k만 4잖아. 그건 양수라는 거죠. 그럼 k는 4보다 크죠. 그럼 아까 4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죠. 4분의 25가 6점 얼마니까 5, 6 됐죠. 두 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암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커니즘을 본건 그러니까 빠르게 그러니까 난좀더 빠르게 봤지. 그러니까 O X승이 양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값들을 넣는다 그랬으니까 1보다 큰 값이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서로 다른 두근이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판때기로 그냥 간 거죠. 근데 대칭축은 보니까 분화만 되고 두 개의 급집합만 보면 되니까. 그죠? 그건 계산은 되게 그럼 내가 계산할 것도 사실 딱두 개밖에 없었던 거지. 25 빼기 4K가 양수다. 그리고 1 집어넣었을 때 K-4가 양수다. 그죠? 그러니까 한 30초면 나오는 거지. 메커니즘을 알면. 그지? 오케이. 아,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오디오로 굳이 설명을 하냐면 막 풀어 재고 막 줄라 막 필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니네가 머릿속에 그 구상을 심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그지 않을까? 근데 그게 단순한 얘기거든, 그러면. 단순해지거든, 그 모든 문제들이. 메커니즘을 알면. 근데 그 하나하나 막 계산에 집중하고 막 이것저것 필기들이 많으니까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거지. 깡년이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걸, 이 능력을 묻는데. 그지? 그러니까 천천히 다 써줄게. 승현아, 일단은 5의 2x승 빼기 5 곱하기 5의 x승 플러스 k 도트 그러니까는 0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x제곱 빼기 5x 플러스 k 도트 5의 x승은 0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5의 x승이 이렇게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0보다 큰이 놈들 중에서 근이 하나하나가 나올 거야, 그지? 그러면 0을 넣었으니까, 0을 넣으면 1이잖아. 그럼 여기에 두 놈은 1보다는 위에 있는 놈들이란 거지. 맞아? 여기에 y 값들은 1보다 큰 값들이야, 그지? 그럼 여기에 x 값들이 그두 근이 1보다 오른쪽에 있는 두 놈이었단 거죠. 맞아? 그럼 요 그림을 보고 생각하는 거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한변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죠.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그래서 k는 4분의 25보다 작았죠. 대칭축 k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b 2분의 5인데 그건 1보다 크니까 오케이 됐네요. 그죠? 성립. 기준점 f1은 1 빼기 5 플러스 k인데 그게 양수였다는 거잖아. 그래서 k는 4보다 크죠. 공통 범위. k는 4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다. 그죠? 5, 6이었던 거죠. 그죠? 됐니? 오케이? 네. 그러니까 암산하는 거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동안 잘안 시킨 이유는 제대로 안 풀고 나서 암산했다고 하는 인간들이 허도 많아서였고. 근데 암산 능력이 되게 필요해요. 그니까 나중에 가면 고3 수학할 때 제일 애들이 처음에 욕 많이 먹는 게 손부터 가져야. 손 먼저 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이게 나한테 무슨 상황을 묻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암산을 갖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되게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 문제를 그러니까 풀 때. 수능 문제는 특히. 근데 그걸 손부터 막 계속 갖다 대면 그게 그 풀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으면 그냥 이미 날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뒷 문제들한테도 데미지를 주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그러니까 꼼꼼히 읽고 그 다음에 구상부터 하는 능력이 되게 필요해요, 사실. 오케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수 방정식 끝냈습니다. 네, 114초까지는. 두 스텝만 하세요. 한별아, 수고했어. 네.